어두워. 观众朋友们，大家上午好！您现在收看到的是由中国国家体育总局体育信息中心以及韩国电子竞技协会主办 MAS 传媒承办的2016电子竞技中韩对抗赛的直播现场，我是主持人七八。那么在今天呢，来自中韩两国的顶尖选手齐聚一堂，将在《炉石传说》《魔兽争霸三》《英雄联盟》CS:GO 和 DOTA 2五个项目中展开激烈的争夺。双方究竟会碰撞出怎样的火花呢？究竟谁能最终举起冠军的奖杯？让我们拭目以待。那么首先请允许我介绍一下今天莅临本次比赛的各位贵宾，他们是国家体育总局体育信息中心副主任李桂华，国家体育总局体育信息中心电子竞技项目部部长唐华，国际电子竞技联盟会长田炳宪，韩国电子竞技协会事业局局长徐亨熙，韩国电子竞技协会宣传部部长金钟成，江苏省电子竞技运动协会秘书长张焕志，江苏省电子竞技运动协会副会长陈延林，无锡市体育局副局长汪克强，无锡市滨湖区文体局副局长倪林，无锡国家数字电影产业园副总经理吕建平，上海耀宇文化传媒股份有限公司董事长孙喜耀，上海耀宇文化传媒股份有限公司 CEO 张宇。那么首先让我们掌声有请国际电子竞技联盟会长田炳宪先生上台讲话，掌声有请。반갑습니다예이렇게만나뵙게돼서정말로반갑습니다아저는아국제 e 스포츠연맹회장전병헌입니다아오늘역사적인아날인것같습니다아왜냐하면아한국과중국아중국과한국의사실상최초의그정식 e 스포츠국가대항전이열리는날이기때문입니다아이대항전을위해서애써주신아우리중화체육총국체육정보중심센터관계자여러분들또 UCC 관계자여러분들아또마스야오이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해 주시는 우리 중국과 한국, 한국과 중국의 대표 국가 선수들 특별히 감사드리고 격려를 보냅니다. 또 이 국가대항전에 많은 관심을 쏟아주시고 계시는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들과 또 e스포츠 팬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한국과 중국은 e스포츠 분야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세계를 주도하는 중심 국가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양립체제로 세계 e스포츠 시장을 또 세계 e스포츠의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제 e스포츠 연맹 회장으로서 참으로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 시작되는 한중 e스포츠 국가 대항전에서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은 단순히 승부와 경쟁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세계 e스포츠를 이끌어가는 양대 국가의 대표 선수들로 서로 우위와 우정을 다지고 앞으로도 e스포츠를 발전시키는데 양국 간의 튼튼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는 초석과 밑거름이 된다라는 그런 자신감과 그 사명감으로 경기에 임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대회를 준비해 주신 중국 체육총국 체육중심정보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UCC 관계자 여러분들, 마스 야오이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한국 e스포츠협회 관계자 여러분들 다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다라는 그런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양국 선수들의 선전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대회가 이제 저물어가고 있는 2016년도 국제 e스포츠 대회에 아주 영광스러운 대미를 장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와 함께 여러분들 좋은 크리스마스 되시고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好的，那么感谢田会长的精彩致辞，请入座休息。 接下来就让我们以热烈的掌声有请韩国代表队登场。 欢迎我们韩国代表队的各位选手，那么在接下来有请中国代表队登场。 欢迎中国代表队的各位选手，现在有请现场的各位观众全体起立，奏大韩民国国歌。
奏中华人民共和国国歌。请坐。现在有请本次比赛裁判登场。本次的裁判组是由曾担任 WCG、ESWC 等多项赛事的裁判，来自印度尼西亚的 Stanley Jia 作为裁判长，以及来自韩国的李松晚、辛东安与来自中国的桂徐龙、彭晓明共同组成。现在有请本次2016电子竞技中韩对抗赛裁判长代表所有裁判员宣誓，有请。现在有请韩国队 Moon 选手代表全体韩国选手宣誓。现在有请中国队 Infi 选手代表全体中国选手宣誓。让我们再次用热烈的掌声欢迎所有的参赛选手，预祝他们在之后的比赛中能够取得优异的成绩。那么也是有请我们的礼仪小姐引领选手入座休息。接下来就是要到精彩的比赛时间了，那么精彩的比赛，让我们把下面的画面交给解说台。